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진시의 소식인데요. 당진시가 여성들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특화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당진시 임정규 여성친화도시 TF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당진시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TF팀장 임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여성친화도시 특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지역 여성들이 참여하고 여성들의 관점에서 여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의 기회를 들이되 특히 여성의 일거리를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하여 추진해 보도록 행정에서는 재정을 지원하고요.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고요. 실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여성들의 삶에서 가깝게 체감되도록 하는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분야 또 어떤 사업에 대한 공모가 진행되는 건가요? 저희 공모 사업은 다양한 여성들의 관심을 끌어내어 시대 흐름의 반영과 만나도록 하되 당진시에서 앞으로 꼭 필요한 분야를 작년 원탁회의를 통해 나왔던 분야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총 10개 분야로 했는데요. 그린뉴딜과 여성 일거리, 새로운 도시 문화 관광에 관한 여성 일거리, 자격증을 융복합한 여성 일거리, 미래세대 청소년의 놀 권리, 쉴 권리를 위한 여성 일거리, 비대면 시대의 돌봄과 공동체에 관한 일거리, 세이프 리더로서 여성 안전에 관한 여성 일거리, 여성 폭력과 가부장 문화를 근절하는 여성 일거리, 그리고 마지막 기타 여성들이 여기 주제에 담겨 있지 않다면 함께 모여서 하면 좋을 일거리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사업당 500만 원을 1년 차에 지원하고요. 총 12개 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내년에는 한 번 더 잘하는 사업팀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신청 자격이랑 또 신청 방법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주시겠어요? 신청 자격은 여성단체, 여성모임, 주민자치회, 시민단체 등 당진에 소재하는 단체나 모임은 가능하고요. 단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단체로 인정하는 고유번호증 이상 소지하면 되고요.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체 부담금도 5% 하셔야 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350-3739입니다. 네, 이번 사업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하고 계시는지도 듣겠습니다. 당진시는 시장님께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민선 6기 때부터 줄곧 해오셨는데요.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여성친화도시 일거리를 통해서 지역의 공익적 활동을 하되 성장하고 실제 경제적 자립을 함께 모색하면서 지역을 가꾸는 데 더 리더가 되는 사례를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작년에 여성 일거리를 위해 만난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리더 그룹들을 네트워킹하여서 연말에 당진형 여성 일거리 추진단을 저희가 출범을 한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시작하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서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있던 사업들을 실제 여성 일거리 사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점은 예산이 늘어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를 위한 또 다른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다면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찾아가는 성평등 폭력 예방 교육 강사 그룹을 양성할 계획이고요. 지역의 곳곳에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놀이 전문가 그룹 여성들이 작년에 59명이 양성되었는데요. 이 여성들을 통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과도 연계한 강사 활동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공간을 상징적으로 두는 것만 해도 큰 성과로 생각했었는데요. 이제는 여성들의 삶터 가까이 공간이 다양하게 많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더센터를 올해 세 군데를 일단 먼저 운영을 해보고요.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진시에 한 만 명 가까이 들어오는 전입 인구들도 많이 있고요. 틈새 돌봄도 필요한 곳이 곳곳에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홈케어 서비스를 시범으로 하는 애니맘 서비스도 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임정규 여성친화도시 TF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